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례가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 자리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괜찮으시죠? 네, 촛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네, 안전하게 집회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또 촛불대행진 끝나면 민주당 집회도 있기 때문에 자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뒤로 앞으로 뒤로 돌아서 앞으로 열 걸음 움직이겠습니다. 자, 앞에 대열을 좀 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단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우리 시민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중앙에 통로를 비워주셔야 되거든요. 중앙에 보시면 선이 있을 겁니다. 네, 선 통로를 비워주시고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이 뒤쪽으로 조금만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분들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맨 앞에 조금 뒤로 가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꼭 비워주십시오.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요 통로 라인이 있습니다. 네, 라인 비워주시고 다 자리에 앉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차분차분 이렇게 앉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파가요 저기 시청광장까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 서로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동안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차 키 잃어버리신 분. 예, 차는 가져가셔야 될 텐데. 제네시스. 예. 차 키 무대 앞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윤슬이라고 적혀있는 가방에 핸드폰이 들어있습니다. 네, 핸드폰이 들어있는 작은 손가방 윤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요 가방 잃어버리신 분 앞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사전집회 그 노동자대회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신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네, 주인을 모르시는 주인을 찾지 못한 가방 있으면 앞으로 가져다 주시고요. 네, 지금 분실물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일단 자리 앉는 동안 안내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방 잃어버리신 분 네, 오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상훈 선생님 전화 중이신데 잠깐 전화 받아볼까요? 선생님 무대 앞으로 와주십시오. 네, 무대 앞으로 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핸드폰 앞에 액정이 좀 깨졌는데요. 핸드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발 한 짝! 이거는 찾아가셔야 돼. 이거는 꼭 찾아가셔야 돼요. 자, 신발 한 짝. 모자 잃어버리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가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경찰들과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집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분들도 사실 누구보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생 전국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셨는데 고생하고 계신 우리 경찰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윤석열을 끝내기 위한 범국민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자, 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한동훈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다 원팀 아니냐. 한동훈이 인정한 원팀.
모든 역사는 우리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국민담화 관련해서는 발언이 있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것 없지 않겠습니까? 구호해쳐보겠습니다. 여론조작 불법선거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지율 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까? 17%까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은요 무려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의 여론이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기어이 국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참관단을 파견하겠답니다. 그게 파병 참전이 아니고 뭡니까? 전쟁 낼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전쟁 낼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마지막 발악은 전쟁과 개엄입니다. 우리가 즉각 탄핵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를 쳐보겠습니다. 범국민 항쟁으로 전쟁과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 안 하면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김건희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끝장낼 자신 있으십니까?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오늘 촛불대행진이 끝나면 민주당 주관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 범국민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난 후 촛불 행동은 서울 시내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발언하고 포토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은 무대 옆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촛불 대행진에서는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장은 말기셨지만 촛불 자봉단으로 끝까지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조일건 선생님의 정신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조일건의 노래를 부르며